대한민국 전통 의장대의 남다른 실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전통 의장대가 아닙니다.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군악제인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타투의 피날레 공연에 대한 이야기죠. 버지니아 타투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피날레 공연을 진행합니다. 나라별로 군악대가 나와 행진을 하고 엔딩곡을 대표가 나누어 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엔딩곡의 클라이맥스를 한국인에게 맡기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모든 이들의 노래가 아름다웠습니다만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대한민국 대표의 노래는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인의 노래의 하이라이트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2010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타투에 참가한 16개국의 성악가들이 한 소절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죠. 당시 현장에는 관객이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등장해 노래하자마자 박수와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만 명의 관중을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바로 한국인 유영광 씨였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유영광 씨는 서울대 성악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성악병으로 입대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본부의 군악대에는 성악병이 4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와 음역이 맞았던 유영광 씨가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다른 나라의 경우 성악병이라는 존재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관중들도 진짜 성악가가 무대에 오를 거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겨우 한 소절을 불렀을 뿐인데 곳곳에서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죠. 주최 측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다. 우리 군악제를 빛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한 것은 물론이고요. 훗날 유영광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버지니아 타투 무대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는데요. 뒤늦게 입대한 군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을 할 줄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자랑한 유영광 씨는 현재 미국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 버지니아 타투 군악제에서 피날레 공연에서 클라이막스는 한국인이 전담하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군악대와 의장대가 창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주 실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군악대는 전 세계 군악제에서 1위로 섭외하고 싶어하는 군악대로 손꼽히고 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악대는 미국 버지니아 타투뿐만 아니라 핀란드 하미나 국제 군악제, 영국의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 등의 무대에도 등장해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대 초중반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라를 알리는데도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군악대가 또 어떤 무대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